안녕하세요. 팔레옹 고문쟁이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팔레옹구 형사 연장 근로 거부와 쟁의행위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6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1174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로 기소됐고, 피고인들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무죄로 된 거죠. 이 사정은 이렇습니다. 노조 지회의 단체 협약에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지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공장의 연장 근로, 휴일 근로는 당일 아침이나 이틀 전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연장 근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동의도 당연히 지회를 받아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70에서 80% 근로자가 이런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회가 단체 협약의 진행 기간 중에 노조원들에게 연장 근로와 휴일 근무를 거부할 거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심은 연장 근로 집단적 거부가 쟁의 행위로 판단을 해서 쟁의 행위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집단적 거부가 쟁의 행위냐 아니냐. 요게 핵심이고, 쟁의행위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들을 거쳐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법 위반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당사자 합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가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사한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약간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 회사가 지회의 사전 동의와 필요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연장 휴일 근로한 거. 그러니까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거. 요거. 그다음에 일정한 날에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필요시 하루나 이틀, 당일이나 그 이틀 전에 근로자의 신청을 따로 받아서 70에서 80%를 하긴 했지만 신청을 일단 받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1년 300, 그러니까 근무하는 내내 2시간씩 계속 연장 근로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럴 경우는 통상적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거에 거부하는 거는 집단적 거부는 쟁의행위라고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통상적 관행적으로 볼수 없다. 즉, 이렇게 신청받아서 하루 이틀 전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된, 통상적 관행적으로 볼수 없다라고 해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연장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적이고 관행적으로 계속 한 거,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단적 거부는 쟁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전히 유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는 통상적 관행적으로 계속 한게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즉 필요시 신청에 의해서만 하고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쟁의행위 아니고 결국은 노동조합법 위반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직 판례가 바뀐 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